와, 이거 무슨 나무 자르듯. 이 충전 만능 가위를 두 분께 드립니다. 저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기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댓글을 남기신 분과 그 바로 앞에 남기신 두 분께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댓글을 남기고 나서 24시간 동안 댓글이 없으시면 그분이 당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신기한 충전 가위를 한번 소개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자, 요렇게 이지툴이라는 국내 공구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EZ-25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25라는 숫자가 내가 지금 자를 수 있는 최대 절단 굵기를 의미해주는 것 같고요. 이지툴에서 출시된 충전 가위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가위 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게 출시가 되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가위들의 대부분이 나무를 자를 때는 괜찮은데 혹시나 내가 나무를 자르다가 철이라는 모재를 마주치게 되면은 이빨이 부러지거나 금방 무뎌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지툴에서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철을 마주하더라도 너무 쉽게 이겨낼 수 있다.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이걸 열어보시면 한글 사용 설명서, 그리고 나를 교체할 때 쓸 수 있는 렌즈가 두 개 들어있고, 그리고 오일, 그리고 충전 가위 본체 하나, 그리고 드라이버 하나, 그리고 16.8V의 2.0A 배터리가 두 개, 그리고 이건 충전기인데요. 한 개만을 충전시킬 수도 있고요. 듀얼 잭을 이용하게 되시면 한 번에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는 충전 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찰 수 있는 가위 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 포함했을 때 무게가 800g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총장은 지금 한 2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충전 가위가 정말로 철을 잘라도 멀쩡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제가 가위를 판매도 많이 하고 여러 제품들을 많이 봤었지만 철을 자를 때 보통 이빨이 나가거나 무뎌져요. 야, 이게 진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 가지 모재들을 한번 잘라보고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보시죠! 가위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되어지는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례대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손잡이 부분에 택이 있는데 이 택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원을 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되는데 트리거를 두 번 당깁니다. 그러면 삐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시작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1단, 2단, 3단 입의 벌어짐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자, 1단으로 하면은 자, 지금 자를 수 있는 나무 가지의 굵기가 10mm 정도, 한 단계 더 올려서 2단으로 하면은 좀 더 벌어졌죠. 요게 16mm까지 자를 수 있는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마지막 단계가 2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나무 가지의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정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잘라 볼 텐데요. 일단은 가장 넓은 범위 25mm까지 자를 수 있는 모드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와, 진짜 부드럽게 잘 잘린다. 와, 일단 지금 나무 가지의 굵기가 한 2cm 가량 되는데 너무 쉽게 잘 잘립니다. 이게 지금 생목이고요. 자, 이렇게 물 나온다. 자, 제가 입을 또 조금 줄여서 이번 16mm를 자를 수 있는 모드로 바꿨고요. 조금 얇은 것들을 자를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얇은 가지를 자르실 경우에는 입이 조금만 벌어지는 모드로 하시는 게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얇은 모재를 자르는데 입을 만약에 최대치로도 잘리긴 잘리지만 입이 이만큼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이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내가 자르려는 모재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얇은 모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굵은데 이 가지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일단 최대치가 25mm인데 거의 지금 맥스거든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이질감 없이 잘 잘린다. 잘렸는 단면이 이렇게 두 개의 날이 씹혀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매끈하게 잘 잘라내지네요, 이게.
이렇게 이지툴 가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나무를 자르는 용도로 나왔는 건 맞지만 보통 우리가 나무를 자르다가 지지대에 철사가 묶여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충전 가위로 자르다 보면은 철사를 마주했을 때 이빨이 빨리 나가는데 요 제품은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적다고 하니까 제가 나무 말고 다른 모재들도 한번 잘라볼게요. 엑셀관이랑 PVC 파이프를 준비했어요. 엑셀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야, 단면 보이시나요? 이게 단면이 보통 가위라는 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씹힌다고 하죠. 그래서 끼인 현상이 생겨서 울퉁불퉁하기 마련인데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온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요렇게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 PVC 파이프도 한번 잘라볼게요. 와. 자, 요렇게 일부러 제가 요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잘라봤는데 전지가위로 나왔지만 PVC나 엑셀 파이프도 이렇게 너무 깨끗하고 단면이 말끔하게 잘 나와요. 이어서 바로 용접 케이블입니다. 용접선 구리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요거를 자르는 용도로도 잘 된다고 해서 자 갑니다. 자, 아, 이건 뭐 그냥 너무 쉽게 된다. 자, 용접 케이블 자르시는 분들 그리고 전선을 자르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용접 케이블도 너무 쉽고 깔끔하게 잘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일반 다목적 가위로 자르시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케이블 것들을 준비하자니 조금 번거롭고 하실 때는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은 너무 쉽게 잘 잘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스텐입니다. 스텐 이 스텐과 반생이까지도 자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스텐 철사랑 그리고 반생이까지 자르는 모습도 바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자석도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반생인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자르는 용도의 가위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내가 나무를 자르다가 철사가 있는 나무를 잘랐더라도 실수로 날이 멀쩡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굵은 철사를 자르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자 일단 자르기 전에 요 지금 반생의 굵기가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거의 한 5mm 정도 되는 굵기예요. 5mm 벤치도 준비를 했는데 벤치로 자르려고 해도 진짜 잘 안 잘립니다. 이게 여기 이빨 자국만 하지 생각보다 진짜 잘 안 잘리거든요. 자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와 이거 무슨 나무 자르듯 자석이 붙는 분명히 반생이 철이라는 재질이고요. 자 한번 더 잘라볼게요. 갑니다. 자 이렇게 근데도 지금 날을 보시면 날이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굵은 철사도 이렇게 쉽게 나가는 충전가위가 시중에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스텐 철사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지금 뭐 포도나 오이 같은데 나무 가지에 이렇게 묶어져 있는 철사는 굉장히 얇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굵은 철이 아니라 스텐이라는 더 강한 모재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다시 날이 손상이 없다라는 게 자 그대로 이상 없이 잘 잘린다라는 게 지금 키포인트 것 같아요. PVC, 엑셀, 그리고 용접 케이블, 반생이, 그리고 스텐 철사까지 제가 잘랐는데 이렇게 다 자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획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내 손이 여기에 날에 닿게 되면은 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손이 날 가까이에 대이면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철사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았는 손에서부터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철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는 모재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기도 전에 날이 안 내려가져요. 트리거를 눌러도 삐삐삐 소리만 나면서 작동이 안 되거든요. 물기가 있는 나무를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장갑을 끼기가 싫어라고 하셔서 그 모드를 끄고 싶다고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삐 한번 소리 나고 삐 한번 더 소리가 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전기를 통해서 흘렀을 때 손이 닿았을 때 작동되는 모드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나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나아 좀 초보자한테 이 가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꾹 눌러서 한번 소리 나고 두 번째 소리가 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손이 날에 닿으면 날이 안 움직이게 되는 모드로 다시 변환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을 다 하고 나셔서 통에 넣어 두실 때는 이 상태로 넣어 두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삐 소리가 나서 멈추고 나서 보관을 해 두셔야지 눌러도 작동이 안 되거든요. 다시 작동을 시키실 때는 전원을 켜시고 트리거를 두 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가위 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그립이 새끼손가락으로 돌려도 잡힐 만큼 얇아요. 목 부분이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지금 오늘은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크게 손에 무리가 안 옵니다. 구매하시면 이렇게 벨트랑 가위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손잡이시라면 이렇게 오른쪽에 딱 오게 놔두시고 가위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딱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나무에 왔을 때 빼서 사용을 하시면, 이거를 들고 또 가기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다시 입은 항상 닫으시고 넣고 내가 다시 또 자르고자 하는 나무로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은 다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제가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진짜 작고 가벼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잘랐는데도 정말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게 배터리가 장착됐는데도 800g 정도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가볍게 쓰기에는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모재들을 한번 잘라봤었는데 나무 가지에 철사를 둘러놨는 그 철사가 혹시나 충전 가위에 닿게 되면은 날에 빨리 무뎌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만큼 굵은 반생이도 자를 수 있다면 그런 철들 한두 번을 잘라서는 끼고도 없거든요. PVC나 XL관이나 케이블까지 그리고 나무까지 너무 잘 잘렸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야외라서 이 반생이 철사의 굵기가 좀 안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요. 정말 좀 조마조마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날이 부러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안 잘리면 어떡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잘라보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이만큼 잘랐는데도 또다시 만약에 뭐 PVC 그 다음에 뭐 XL 용조 케이블 요렇게 잘려지는 모습에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이만큼 굵은 반생이를 이만큼 잘랐는데도 날이 아직까지 뭐 무뎌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데가 없거든요. 지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좀 크게 18V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최대 자를 수 있는 절단 범위가 35mm까지 나오는 게 보편적인데, 자를 수 있는 최대 굵기가 25mm라는 거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또 35mm 버전도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나왔어요. 내가 자르는 나무 가지의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한 3시간에 가깝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얇은 가지가 만약에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 4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허리 벨트와 가위 집이 포함되어 있었는 것도 사소하지만 작업자를 많이 배려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날이 이게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제작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독일제 서스 440C라는 제종으로 만들었는 날이라서 지금 오늘 뭐 PVC, XL, 케이블, 그리고 반생이, 그리고 스텐 철사까지 모두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멀쩡했던 이유가 이렇게 날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 2개 충전기 들어있는 세트랑 벨트 가위지까지 포함해서 20만원 초중반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로 강한 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시중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들이랑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대부분 이 정도 타입이 지금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가격도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이 XL 파이프 그리고 PVC 파이프, 용접 케이블, 전선 이런 거를 자르시는 분들도 정말 사용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잘랐을 때 단면이 찌그러지거나 비틀어지거나 씹히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들어가거나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1년 동안은 또 무상 AS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영상 하단에 이지툴 본사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거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지툴 대표님께서 오늘 제가 사용했는 제품 포함해서 두 대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댓글을 가장 마지막에 달아주신 분과 그 앞에 분이 당첨입니다. 마지막에 남기신 댓글로부터 그 다음 댓글이 24시간 동안 없었을 때 그 분이 당첨이 되는 거니까요. 요번부터는 이벤트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밑에 댓글을 자주 남기시면 당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가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날 쪽에 손이 가야 된다고 하면요,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손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아무리 배터리가 꽂혀있고 전원이 꺼져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날 쪽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건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날 쪽에 손이 가야 된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충전가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전원을 켜고 이렇게 누른다고 바로 작동 안 됩니다. 무조건 전원을 켜고 나서 트리거를 연속으로 딱딱 두 번 당겨야지 그 다음부터 작동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용을 다 하고 나셔서는요,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보통 사시면 오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오일로 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는 분리하셔서 충전을 시키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사용을 하다가 다 썼어,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해놓을 거야,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서 보관하지 마시고요, 트리거를 누르고 1, 2, 삐 소리가 나면 이렇게 입이 닫힌 상태로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빼서 보관을 하고 다시 그냥 무심코 꽂고 하면 바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 쓰고 나셔서는 트리거를 눌러서 닫힌 상태에서 1, 2 요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딱 닫힌 상태로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전가위를 좀 더 안전하고 고장 없이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